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정겨운 사람들과 마주 앉아 한잔하는 맛이 인생 사는 맛이죠. 또 조용히 혼자 TV 보며 홀짝홀짝 들이키는 혼술의 맛도 못지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마시던 혼자 마시던 흥겹고 맛있게 술 마신 후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되어버린 술 마신 후 행동으로 건강을 갉아먹거나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마신 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주의하지 않으시면 한 방에 훅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술 마신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첫 번째, 커피 마시기. 술을 마신 후에 속도 풀고 정신도 가다듬을 겸 해서 많이들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음주 후 커피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술 마신 후에 이어서 커피까지 마신다면 이뇨작용에 이뇨작용이 더해져서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체내 알코올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시 술이 깨는 듯한 착각이 들지만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음주 후에는 위와 식도의 관략근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략근이 항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도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략근이 있습니다. 음주 후 커피나 라면을 먹고 쓰러져 잠들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신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중 두 번째,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기. 여전히 술 마신 후에 숙취 해소를 위해 또는 술을 깨려고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교감신경계의 흥분으로 우리 몸의 맥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뜨거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 이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과 맥박에 대한 조절 능력은 더욱 저하되고 이와 반비례해서 심장에 주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술 기운으로 가뜩이나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뜨거운 곳에 들어가 잠이라도 들게 되면 흘리는 땀 때문에 수분 결핍은 더 심해지죠. 수분 부족으로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되고 갑작스레 증가한 혈류량 때문에 두통이나 일시적인 실신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실신 정도는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심장마비로 아주 한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고 난 지병도 없고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외견상 아주 건강하고 평소 운동하기 좋아하던 20대도 술 마신 후에 찜질방 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중 세 번째, 숙취 해소제 먹기.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숙취 해소제나 숙취 해소 음료를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선 숙취 해소 음료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숙취 해소 음료가 아직도 의약품인 줄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숙취 해소 음료는 의약품이 아니라 혼합 음료, 기타 가공품 또는 액상차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음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의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숙취 해소 음료는 음료 혹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숙취 해소제도 효과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숙취 해소제를 먹었으니까 덜 취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더 과음하기 십상입니다. 술 마시기 전에도 숙취 해소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신 후에 빨리 깨려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타깝지만 술 깨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질 않습니다. 효과 없어요. 반대로 술 취한 상태를 더 길게 연장할지 모른다는 주장이 있기까지 합니다. 음주 전후로 숙취 해소제 비싸게 돈 내고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꿀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괜히 비싼 돈 주고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 음료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중 네 번째, 전기장판 들고 잠자기. 겨울철 전기장판은 하루의 피곤함을 풀어주고 고생한 마음마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기장판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죠. 전기장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말이 항상 따라오지만 오늘은 요즘은 전자파 차단기까지 달린 제품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를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기장판을 저온으로 해놓고 잤는데도 자다가 더워서 깨거나 자고 일어나서도 몸이 개운치 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도는 수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깊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가 낮 시간보다 약 1도에서 1.5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들고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자려는 몸의 반응으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계속 흘리게 되고 심하면 탈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잠들었다가 땀에 젖어 갈증에 잠을 깨어본 적 있으시죠? 아유,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서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기장판을 들고 잤을 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뜩이나 술을 마셔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전기장판에서 잠을 자면 그 위험성이 따따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을 마신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중 마지막 다섯 번째, 다음날 운동하기. 술 마신 당일 운동이야 안 하겠지만 다음날 땀으로 숙취 해소를 할 겸 또 과음한 죄책감도 덜어낼 겸 전날 과하게 섭취한 칼로리도 줄일 겸 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에서 땀이 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고 찌뿌둥한 몸이 깨어나면서 숙취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개운하죠. 하지만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의 무리가 두 배, 세 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후 약 24시간 동안 우리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서 풀 가동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으로 돌입한 겁니다. 음주량이 많을수록 간의 가동 상태도 세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땀을 빼기 위해 유산소 운동까지 하게 된다면 간의 피로도는 극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술 마신 뒤에 운동을 했을 경우 그냥 쉬었을 때보다 간 손상 지표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간에 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술을 마시는 만큼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금주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신 다음 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결국 간을 삼중으로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삼중이냐고요? 술 먹어서 괴롭혔죠. 운동해서 괴롭혔죠. 피로감이 쌓였으니까 또 간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니 삼중으로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맛있게 기분 좋게 한잔한 후에 나쁜 습관으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래도록 계속해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고 싶으시다면 음주량 조절도 중요하겠지만 나쁜 습관도 꼭 고치셔야 합니다. 술 마신 후에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든 음료 마시지 말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지 말고 숙취 해소제 먹지 말고 전기장판 틀고 잠들지 말고 다음날 운동하지 않고 푹 쉬는 게 약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숙취 해소 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